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요즘 고구마 줄기가 많이 나오죠? 고구마 줄기로 들깨볶음 만드는 법 소개합니다. 고구마 줄기는 잎사귀가 있는 경우라면 잎사귀 제거하시고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요. 고구마 줄기를 살짝 데치거나 소금에 살짝 절인 후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지는데요. 저는 싱싱하지 않은 고구마 줄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요. 그냥 생으로 껍질 제거했습니다. 고구마 줄기 끝부분을 툭 부러뜨리면 얇은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껍질 벗기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중간을 손으로 부러뜨리면서 잘라주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손질한 고구마 줄기 무게가 700g입니다. 손질한 고구마 줄기를 세척해 줍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요. 굵은 소금 소량 넣은 후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손질한 고구마 줄기를 넣고요. 4분에서 5분 정도 데쳐줍니다. 제가 구입한 고구마 줄기가 얇아서 저는 4분 데쳤는데요. 고구마 줄기가 굵을 때는 5분 정도 데쳐주면 됩니다. 고구마 줄기 데친 후 찬물에 바로 헹궈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데친 고구마 줄기를 볶음팬에 넣고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국간장 두 숟가락, 소금 4분의 1 숟가락 정도, 식용유 한 숟가락 반, 멸치 다시마 육수 150ml를 넣고요. 조물조물 무쳐 양념이 배이게 놓습니다. 고구마 줄기 양념이 배이는 동안 들깨가루 물을 준비합니다. 그릇에 물 8숟가락, 껍질 제거한 고운 들깨가루 3숟가락 넣고요. 찹쌀가루 4분의 1 숟가락 정도를 넣어주고 골고루 섞어 들깨가루 물을 준비합니다. 나물 볶음에 들깨가루를 넣을 때 찹쌀가루를 소량 넣어주면 들깨가루가 겉돌지 않아서 좋습니다. 밑간한 고구마 줄기에 뚜껑을 덮고요. 센 불로 켠 후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3분에서 4분 정도 볶아줍니다. 중간에 한두 번 뒤적이면서 볶아주면서 3분에서 4분 정도 볶아주다가 다진 파 3숟가락을 넣고요. 준비한 들깨가루 물을 골고루 넣고요.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은 후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중불에서 이 상태로 5분 정도 뚜껑을 덮고 중간중간 뒤적이면서 볶아주다가 마지막에 간을 보셔서 싱거우면 기호에 맞게 소금간 추가하시고요. 깨를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제철 맞은 고구마 줄기 볶음 맛있게 성공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